뇌에 부종이 좀 있네요. 부종이 왜 있죠?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 환자의 경우 일단 머릿속의 파편이 깨끗하게 제거가 안 됐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요. 그럼 어떡하죠? 경과를 더 봐야겠지만 수술도 한번 고려해 봐야 할 시점 같네요. 수술이요? 그땐 위험하다고. 그때는 뇌압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까지 계속 상태가 호전되질 않으니까. 그럼 수술 받으면 기억도 다시 돌아오나요?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, 수술을 고려해 보라고 한건 파편을 제거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옳다고 보기 때문인데, 환자의 경우 파편의 위치가 기호를 관장하는 해마 근처라 그것을 제거했을 때 눌렸던 뇌세포나 신경 조직이 되살아날 수도 있다, 그런 말씀입니다. 그래요? 확실한가요? 100%? 아, 뭐 100%라고 절대 말할 수는 없고요. 뭐 그게 제거됐다고 뇌세포나 신경 조직이 꼭 다시 살아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단지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. 다만 수술은 여전히 안전한 수술은 아닙니다. 아이, 의사 이놈들 참 애매하게 말해. 100%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해줘, 항상. 파편 제거한 수술을 받으면 기억이 돌아올 가능성이 약간은 있는데 수술 자체가 조금 위험하다, 그 말이에요? 그래. 근데 환자한테 100% 확신을 줘야 수술을 얻은지 알 텐데 항상 애매하게 가능성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람 미치지. 의사 이놈들 참 문제라니까. 의사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 일이 다 그렇지. 세상에 100% 확실한 게 어딨냐? 당신 내일 안 죽는 건100% 확실해? 왜 하필이면 내 죽는 얘기를 하냐, 재수없게. 답답해서 그러지. 세상이라는 게 전부 불확실한 데서 선택을 하는 거지. 그래요. 한번 신중히 따져보고 결정을 해야지 뭐. 병원에서 보통 조금만 위험해도 보수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, 사고에 대비해서. 전 이대로 방치했다가 상태가 좀 악화되기 전에 수술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에이구, 내 수술이 이게 보통 일이야? 당장 죽을 상황도 아닌데 하지 마.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. 수술로 기억이 회복될 가능성보단 수술로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난더 크다고 보거든. 확률적으로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. 난 했으면 싶은데? 파편이 해마 근처에 있어서 제거하면 신경 조직이 살아날 수도 있대. 마침 뇌수술 최고 권위 교수도 지금 그 병원에 와 있고. 아유, 난 100%. 어우, 됐어. 그만, 그만. 자기 얘기야 들어보나 마나 100% 타령이지. 아니야. 왜 사람 말을 막냐? 그래, 아빠 의견이 중요하니까 들어보자. 얘기해보세요. 100% 확실하면 좋겠는데 뭐 그런 말씀만 이제 진짜 하지 마시고요. 아니, 난 100%가 아니라 97%만 돼도 좋겠는데. 나 할래. 나 수술 받을 거라고. 민혁아,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. 내 수술이니까 내가 결정할게. 나 수술 받고 싶어. 아니, 그렇게 막 결정할 게 아니라니까. 위험한 거고. 상관없어. 할 거야. 나 수술 받게 해줘. 글쎄, 우리 엄마가 장유심으로 넙치 닮았다는 거 있죠?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. 넙치? 아, 왜그 넓적하게 생긴 물고기 있잖아요. 눌린 것 같은. 장유씨가 어딜 봐서 넙치 같아요? 넙치는 근처에도 안 왔는데. 하여간 우리 엄마는 장유씨랑 헤어지게 하려고 그때 잠깐 봐놓고 장유씨에 대해서 별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해요. 뭐라고? 장유씨 발냄새가 심했대. 발냄새? 사람 발에서 냄새 나는 게 당연하지. 엄마 발에선 안 나나? 그리고 장유 씨 발냄새 별로 없는 편인데. 맞다. 저번에 또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? 장유 씨 나중에 대머리 될 거래요. 딱 보면 안다나? 이마에 선이 어쩌고 하면서 막. 대머리요? 아픈 말 좀 마요. 맞아. 또 있다 또. 그래서 대표님이 수술을 하기로 했다고? 몰라. 식구들은 의견이 갈리는데 대표 청각이 막 하겠다고 우기더라고. 대표님이? 수술 위험하다며. 뇌수술인데 위험하겠지. 아, 저번에도 그 위치가 위험해서 그냥 놔둔 거 아니야. 암튼 생각이 어려서 그런 건지 무서운 걸 몰라서 그런 건지 무조건 받겠대. 아유.